7인의 탈출 8회 엄지만 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위기를 모면한 남철우 총장에게 방칠성의 여자였던 차주란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편 LH와 재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한문에는 엄지만이 준 딸이 방담이란 정보로 금나이를 협박한다. 한문회와의 광고 계약 연장과 금나이에게 티키타카 대표 자리까지 약속한 매튜리 모네 덕에 두 사람은 함께 티키타카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금 대표는 먼저 모네를 협박하는 지아를 철회한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송지아는 속수무책으로 두 여자 공격에 무너진다. 송지아는 작곡 노트를 보여주지만 딸이 모네 드라마에 출연해 주는 조건으로 고명진은 송지아가 일진이란 인터뷰를 해준다. 지아는 모네에게 명주여고 출산녀라고 밝힌다고 하자 모네도 네가 친아빠를 죽인 페류나라는 걸 밝힌다고 말한다. 사과한다고 라희를 부른 매튜리 키스하는 두 사람에게 전화벨 소리가 들리고 라희는 엄지만이 기다린다는 모네의 전화에 급히 엄총장을 만나러 간다. 차주라는 방칠성을 다리에서 떨어뜨린 사진을 보고 놀라고 남철우는 봉투를 주란이 보낸 줄 알고 잡아온다.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다. 모네를 통해 총장을 만난 금나이는 일부러 K를 언급하며 엄총장을 자극한다. 금 대표의 대담함에 놀란 총장은 방칠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힌트를 그녀에게 준다. 이에 금나이는 급한 일이라며 7인을 소집하는데 그들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던 매튜리와 강기탁은 강 회장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계획을 실행한다. 7인은 약을 탄 물을 먹여 방칠성을 병원으로 가게 했고 병원에 온 황정우와 간수를 잡아 이리소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대답하지 않고 강기탁 패거리들이 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차주라는 방칠성을 만나 남은 돈이 어디 있냐고 묻고 위험한 순간 복면을 쓴 남자가 약을 뿌리고 주란을 옷장에 가둔 후 오토바이에 방 회장을 태우고 도망간다. 과거 얼굴이 바뀐 이희소로부터 엄마와 동생을 죽인 게 양진모라는 걸 알게 됐다. 그때부터 민도혁은 매튜리 사람이었고 그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강 회장이 K에게 들었던 가곡지구 재개발 구역을 떠올리며 행선지를 변경한다. 민도혁이 먼저 가고 공사 현장에 있던 우물에서 손녀 방다미의 해골을 건져올린 할아버지 다미의 시신을 올리는 순간 폭탄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다미를 끌어안은 방칠성은 결국 폭탄이 터져 매튜리와 강기탁 앞에서 죽게 된다. 엄지만은 강 회장의 죽음을 확인했다며 K와 통화한다. 다미의 복수를 위해 죽음을 택한 방칠성 K는 이미 피소의 정체를 알고 있다.